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됐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대권 도전 포기했고요. 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파가 또 거셉니다. 자,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윤희숙 의원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권익위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있다고 통보가 됐죠. 하지만 윤 후보는 모든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의원직과 대권 후보에서 사퇴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기자회견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이라는 큰 싸움의 축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시간부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향한 여정을 멈추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직도 다시 서초 갑 지역구민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보다 못한 도덕성과 자질을 가진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그냥 포기하고 용인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좋은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던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연이 서울시장 출마도 좀 염두에 두신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제가 생각한 정치인의 모습은 아닙니다. 당이 괜찮다고 생각하신 후보가 있어서 사퇴하시는 건가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건 저라는 개인 정치인이 가족이 연루된 문제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위원직 사퇴를 하려면 이제 본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가 안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이 아주 즐겁게 통과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국민의힘 지도부가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관련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처분 대상에서 또 제외했고요. 뭐 출당이라든지 제명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초강수를 둔 건데요. 자, 이현정 의원.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참 저는 윤희숙다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21대 국회에 들어서 많은 초선들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죠. 예. 특히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5분 연설을 통해서 국민들의 강한 인상을 남겼지 않습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동산 문제는 정말 전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정도로 상당히 어떤 정책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 윤희숙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사실 이제 이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결혼과 함께 일단 분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부친이 2016년도에 세종시에 한 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농지를 일단 구입을 했어요. 예. 그 농지를 구입했는데 우리나라 지금 농지법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농지 구입 이후에 본인의 이제 어머니가 상당히 병이 들어서 예. 실제로 이제 경작을 하지 못하고 농어촌 공사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다른 분한테 이제 대신 경작을 하게 하는 예. 그래서 뭐 1년에 한 쌀가마로 한 6가마 정도 이제 수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이제 지적이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과 30년 전에 이미 분리가 됐고 네. 또 부친이 이제 했던 일이고 또 과연 이것 자체로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윤희숙이라고 상징되는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이제 어떤 정확한 지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마 윤희숙 의원의 어떤 이런 의원직 사퇴까지 결단을 하게 했던 게 아닌가. 기존의 국회의원들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이제 본인의 평소의 소신이 이번 네. 결정에 적극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나와 계신데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이 결정에 대해서 이 양론이 있더라고요. 이 책임 있는 모습이다 아니면 오히려 쇼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윤 의원 생각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으로는 윤희숙 의원이 이번에 사퇴의 뜻을 밝혔을 때 참 아쉬웠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후보 가운데 한 명 여성으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이번에 국민의힘 초선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던 윤 의원이 이런 파문에 휩싸여서 스스로 물러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아쉬웠습니다. 예. 아마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게 되면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그 저는 윤희숙표 정치라는 새로운 브랜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스스로 어떤 그 스캔들은 본인이 만든 스캔들은 아니지만 예.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대선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그 대선 후보 국민의힘 대선 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참 보기 좋은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자 양무석 이사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까지 뭐 정치 과정에 있어서 본인 가족에 대한 불법 행위 혐의를 받고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고 그리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이러한 책임지는 모습들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예. 상당히 신선했다고 평가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근데 본인이 쭉 이야기를 하면 본인과 본인 가족에 대한 잘못이 거의 별로 없어요. 네. 왜 갑자기 사퇴를 하는지 예. 이유가 잘 안 나타나요.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직전에 이가구 주택을 소유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임차인에 대한 기본적인 자격에 대한 강한 비판들을 받았던 게 윤희숙 의원이고요. 그리고 이번 과정에 있어서도 적어도 본인과 본인 가족들은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지법 그다음에 네네. 주민등록법 이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를 부모님이 받는 과정까지 이제 갔던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많이 저버렸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본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된 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분이 사퇴를 할까? 이게 저는 더 의심스럽습니다. 예. 예. 자, 그게 아마 임차인 연설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과거 윤 의원이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 이런 연설을 해서 주목을 받았죠. 당시 윤 의원이 했던 국회 연설과 함께 오늘 민주당 비판 목소리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과 오만으로 이런 것을 점검하지 않고 이걸 법으로 달랑 만듭니까? 이 법을 만드신 분들 축조심이 없이 이 프로세스를 가져간 민주당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큰소리치던 윤희숙 의원은 어디로 가고 농지투기의 전형인 경자유진의 원칙을 어긴 탐욕스러운 투기꾼 집안에 딸만 있단 말입니까? 예, 자 임차인 연설이 아무래도 윤 의원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임차인 연설을 갖다 보면요. 그 연설이 있고 나서 지금 여당에서는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네네. 무슨 임차인이냐, 뭐 가장한 위장 임차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사실은 그 비판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집을 소유하면서도 직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임차를 갖다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집을 갖다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그때 굉장히 하여튼 정확한 경제학적인 논리로 이렇게 설명을 다 하고 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제 어떤 명성을 갖다 얻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보면은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님의 어떻게 보면 농지 법 위반 때문에 지금 권익위에서 저렇게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상에 저는 자기 자녀하고 관련해가지고 부모가 책임지는 경우는 봤지만은 저렇게 부모님 문제로 네. 자녀한테 책임을 갖다 씌우는 것은 좀 이상하다. 그 권익위가 도대체 무슨 의도로, 무슨 네. 의도로 윤희숙 의원을 부동산 투기 혐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사 결과를 갖다 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지나치게 이게 산술적 균형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지난번에 이제 그 권익위에서 이제 그 이 조사 결과 발표한 게 12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새삼스럽게 보면은 지금 이거 야당 같은 경우에도 12명을 갖다 맞췄고요. 그리고 윤희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지적을 갖다 하지만은 나는 윤창인이다라는 그 발표 때문에 굉장히 이제 상징성이 있는 양반인데 네. 그 양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이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권익위조사 대상에 저렇게 예. 올라가 있다는 게 저는 약간 하여튼 이게 정치적인 네. 어떤 공격의 냄새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예. 됩니다. 자, 뭐 국민의힘에서는 끼워 맞추기식 조사다. 숫자까지 딱 맞췄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만 권익위에서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사퇴를 만류하려고 했는데요. 윤 의원은 이게 제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안 돼.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제 정치예요? 진짜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모두. 제가 대선에 출마한 것도 이런 정치를 보고 싶었어요. 제가 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 제가 지금 되려고 결심한 겁니다. 그래요, 진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와, 이 정도로 치밀하게 사실 사퇴 기자회견을 준비하실 정도면 의지는 확고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문명사회에서 야만적이라고 생각하는 연좌의 형태로 네, 공격이 가해졌던 우리 유니스구 의원님과 송석준 의원님의 명예는 최우선적으로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일부 지도부 인사가 이름을 먼저 언급하면서 윤희숙 의원님의 상처가 좀 커졌던 것 같습니다. 뜻하신 바가 있더라도 의원직 사퇴만은 제가 제고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할 생각입니다. 네, 윤희숙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이고요. 회기 중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이 부분이 통과가 돼야지 사퇴가 확정이 됩니다. 사퇴 만류했지만 뜻을 굽히지 않았고요. 눈물까지 보였습니다만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 눈물 흘리기가 너무 잦은 게 아니냐, 이게 울 일이냐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이 권익위원회의 잣대입니다. 이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냈느냐. 그래서 권익위로부터 통보받은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그대로 공개하라고 민주당에 이제 요구를 했는데요. 자, 장유 변호사님 네. 어떨까요, 이 부분? 저는 사실 이준석 대표가 예전부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12명 그 농지법 등등의 위반 혐의가 드러났을 때 민주당보다 더 강도 높게 조치를 하겠다고 했을 때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민주당이 탈당을 권유했고 한 절반 정도는 탈당계를 냈지만 나머지가 안 냈기 때문에 사실상 흐지부지 됐습니다.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에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굉장히 엄정한 잣대로 이 일을 처리했다면, 이준석 대표의 공언대로 했다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앗뜨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공언한 대로 처리를 했다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한테 뭔가를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허울 뿐인 것으로 느껴지고 그게 정치적인 공세에 그친다고 느껴지게 하는 그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사 제목을 보고 상당히 응원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진정성이 있구나. 그런데 기사 강론을 보고 상당히 실망했는데 본인을 향한 그런 의혹 제기의 연좌제다, 끼워 맞추기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을 향한 윤희숙 의원의 지금까지의 공격, 사실상 뭐 양희원 의원 같은 경우 민주당 똑같이 어머니의 농지법 위반으로 본인도 이게 연좌제다 기타 등등의 항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이런 부분을 비판할 때 제 기억으로는 분별해서 구분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본인과 관련된 부동산 의혹이 쏟아지자 이게 끼워 맞추기다, 연좌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기자회견을 할 때 아, 내가 나와는 물론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 더 큰 정치를 하는데 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아쉽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요? 이건 정말 평론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캠프와 상관없이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첫째는 이게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상관없이 권익위가 수사권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이릉의 초벌의 조사만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수사기관 경찰에 통보를 하면서 그 결과를 지금 정당에 통보하는 형태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권익위에 저 지금 조사 결과 통보라고 하는 것이 완결된 어떤 혐의가 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저 문제의 가능성이, 저런 문제의 가능성이 본인 내지는 그 가족들에게 있다. 이 정도만 지금 스크린 해가지고 보낸 것 같고요. 네네. 그 점은 방금 장윤미 변호사께서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 의원이건 또는 국민의힘 이번에 윤희숙 의원이건 똑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난 항변의 내용들 예. 부친께서 그렇게 하는 부분 나는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항변이고 두 번째 부친께서 그렇게 했는데 사후적으로 알아보니까 어쨌든 이게 처음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농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어떻게 보면 맡겨서 쌀 몇 가지 받은 것이고 그게 농지법에 위반되는지조차도 사실은 아닌 것이 아니냐 이 두 가지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들어봐도 윤희숙 의원의 항변이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렇다고 친다면 사실은 저 윤희숙 의원의 혐의라고 지금 권익위가 던져놓은 부분은 경찰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무혐의 처리가 되고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비난이 주어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처리돼야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저 상황 속에서 내가 권익위에 의해서 뭔가 조금 비난을 받는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이 조건적 상황에 처했으니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그냥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 정말 책임지는 저 자세를 높게 평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이 됐는데 네. 이게 정말 저렇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책임을 지겠다고 의원직을 던지는 모습이 과연 진짜 책임을 지는 모습인지에 대해서는 각각의 국민이나 또는 평론가들의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철학에 예. 따라서 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바로 여당에서는요. 윤 의원 사퇴에 대해서 공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사퇴 의사는 없으면서 말로만 사퇴하려는 거 아니냐. 당 만류로 의원직을 유지하는 속보이는 사퇴 쇼가 된다면 후과가 간단치 않음을 명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보안이 사퇴는 할 것 같아요.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표결을 통해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무수 이사장님. 예. 이 정도 했는데 예. 다시 만류한다고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이게 사퇴 쇼라고까지 할 정도로 비판할 건 아니다. 저는 그 캠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아, 그 뭐 이재명 지사 캠프에 예. 이제 대변인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또한 뭐 그 캠프에 경남 상임본부장으로서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나친 비판이 사퇴 쇼라는 부분은 예, 예. 돌아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문이 드는 건 그거예요. 네. 사퇴할 일인가? 잘못한 게 없는데 예. 왜 저러지? 네, 네. 저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만큼 예. 본인이 이제 뭐 말했던 거 임차인 연설로 통한 부동산에 대한 좀 상징적인 인물이 됐으면 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어떻게 보면은 윤희숙 의원이 이재명 후보한테는 어떻게 보면 숙적이었죠, 숙적. 아, 예. 뭐 그 기본소득 공약부터 네. 해가지고 이제 기본주택 공약 등등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내놓는 하여튼 포퓰리즘 정책마다 하여튼 윤희숙 후보한테 걸려가지고 굉장히 고노를 갖다 치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가장 그 이 사태 소식을 갖다 가장 좋아할 것 아닌가 생각을 갖다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내로남불 그 이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사자성은 솔직히 제가 만들었습니다만은. 아. 예. 근데 민주당에서 저렇게 사퇴쇼를 갖다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염치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지만은 과거에 이제 그 미투쇼, 자꾸 쇼가 나오네요. 미투 때문에 여러 정치인들이 그 이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은 민모 의원이 노래방에서 이제 그 여자를 갖다 성희롱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폭로가 되니까 민모 의원께서 그 이 의원직 사퇴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사퇴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윤 의원께서는 말의 책임을 더 지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윤 의원이 이런 그 이 모범을 갖다 보임으로써
이번 대선 결과하고 관련해서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메가톤급 영향을 갖다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아마 보기에는 대통령께서도 속으로 좀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저 한 가지만 그 아니 그 유니스 이재명에게 유니숙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정책을 던지면 예. 정치로 만들어주면서 엄청나게 홍보를 해주는 그러한 중요한 어시스턴트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재명 캠프에서 유니숙 의원에 대해서는 항상 고마움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독특하게 예. 생각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의견을 들어봐도 우리 패널 중에서 압도적 다수가 거의 전체에 가까운 패널들께서 유니숙 의원은 무죄다, 무혐의로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의견을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분이 초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이야기를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지만 이 대선 행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유니숙이라는 그 부동산 관련해서 상징적인 인물인 국민의힘 인물인 유니숙이라는 인물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네. 어떻든 물의를 일으키는 한 대상이 되었을 때 얼마나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부담이 될까 이런 차원에서 물러난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뭐 무죄 여부에 대해서는 뭐 재단할 때가 지금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이 특수본으로 갈지 안 갈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권익위원회에서는 본인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 각 당에 통보를 한 거고 각 당에서 일단 조사를 할 거고 이게 정도가 좀 심한 경우에는 지금 수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돼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 대통령 이야기 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 농지 말씀하시는 대통령도 거죠? 대통령도 뭐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뭐 실제로 경작을 한다고 그 바쁜 분이 어떻게 11년 동안 그렇게 농지를 갖다 경작을 다시 해가지고 예, 예. 농민 지위를 갖다 그 예, 네. 획득을 다시 했는지 아마 국민들 굉장히 그 궁금하실 거고요.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하고 네. 우리 대통령 문 대통령님하고 굉장히 아마 대비가 극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청와대 입장은 그렇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가서 농사를 실제로 지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이 고향 갔을 때마다 농사를 지어왔던 부분이 있어서 이 농민 뭐 농부라고 그러긴 그렇습니다만 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게 실제로 대통령이 어떻게 농사 짓느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만 이 농지법상의 위반은 없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1시부터요.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국민 약속 비전 발표회라는 걸 했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 윤석열 후보도 처음으로 왔습니다. 당 공식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한 건데요. 자, 7분간 질의응답 없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의 은폐를 위해 사법기관에게 압력을 가하고 흔드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조국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추미애도 없을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립니다. 저는 미래 세대에게 결코 빚을 떠넘기는 그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가 미래를 위한 대한민국 선진국 시대를 활짝 열 것입니다. 정치 오래 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가 필요합니다.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또 후보님들 의리 없이 가신 분도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저 유승민 감히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에서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지닌 후보라고 여러분 앞에 자부를 합니다. 네, 뭐 숫자가 너무 많아서 다 보여드리진 못했고요. 지금 보신 모습에 또 일부 후보들은 이 영상물도 제작해서 보여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분들은 이제 단상에 사시든지 아니면 윗도리를 벗고 하는 정도에서 그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글쎄요. 이걸 지금 하려고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당내에서 난리를 쳤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 7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 네. 후보들이 물론 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쭉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국민들한테 다가갔는지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후보들을 아직 등록도 안 해놓은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더군다나 오늘 물론 이 국회 본회의가 이제 연기되는 바람에 그나마 언론중재법이 이제 연기되는 바람에 좀 이게 개최가 됐습니다만 오늘 윤희숙 의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후보들이 나와서 짧게 사실 자신의 어떤 견해를 밝혔는데 글쎄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어떤 차별성을 뭐 보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과연 이게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첫 선을 보이는 것인데 예. 문제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첫 선을 이런 방식으로 보이는 게 과연 타당한가?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물론 뭐 맞배기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이 후보들 간의 어떤 정책의 내용, 비전의 내용 이런 것들 좀 더 이제 심층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고 예. 또 지금 전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중재법이 통과로 해서 전국 자체가 굉장히 지금 경색돼 긴장돼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이제 이 부동산 문제 통과로 해서 당이 굉장히 어수선한 가운데 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얼마 전에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러지 말고 함께 다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좀 같이 시위라도 벌이자 이런 뭐 제안도 했었는데 뭐 결국 관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물론 뭐 처음에 뭐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이제 앞으로 어떤 많은 비전들을 보일 수 있는 좀 심도 있는 자리가 마련돼야 하는데 문제는 후보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뭐 학예회 발표 같다. 되게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토론에 아마 자신 있는지 모르겠는데 듣기만 하는 발표회가 돼서 굉장히 싱겁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후보들이 어떻게 오늘 행사를 평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학예회 발표처럼 그래 느껴집니다. 유승민 후보님은 시작부터 당의 갈등 통합 중요하다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 이야기했습니까? 갈등 일으킨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토론회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 상호 간에 이렇게 정책이나 뭐 대통령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검증을 할 그런 기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갖고 온 거를 그냥 쭉 읽기만 하는 그런 무슨 발표회가 돼버려가지고 굉장히 좀 싱겁게 됐다. 예, 자 토론에 자신 있는 분들이 아마 저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토론이 좀 약할 거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잖아요. 김경진 특보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열흘 지나면 그냥 보시게 될 겁니다. 뭐 자신 있으시군요. 아니 뭐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리고 네. 아니 오늘 비전 발표할 때도 윤 후보께서 아주 명확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조국, 김경수, 드루킹. 추미애가 없는 대한민국 만들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헌법적 법질서 아주 명확하게 세우겠다. 이 부분 명확하게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집권이 되면 100일 동안에 코로나로 망가진 소상공인, 실직자를 위한 기본 구제적인 경제정책 하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최소한의 사회안전장치, 안전망 만들어내겠다. 네.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부증진을 위해서 기업들의 규제 없애겠다. 아주 명확한 비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토론회 하시는 홍준표 후보님, 네. 유승민 후보님 예. 그냥 열흘만 기다리시면 원없이 토론회 시작하신다니까요. 예. 그때 원없이 한번 붙어보시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해봐야 알겠죠. 아직까지 네. 국민들이 못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국감이나 뭐 이럴 때 정도 국회의원들과 서로 주고받는 거 정도 봤거든요. 윤석 사장님. 네, 저도 1시부터 기다렸다가 봤는데 예. 네. 거의 한참 듣다가 보니까 이제 졸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후보들이 12명이나 되니까 이런 상황밖에 될 수 없겠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서도 역시 이제 우리 눈에 두드러져 보였던 것이 지지율이 제일 높았던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도 좀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 아, 네. 김경진 의원 말씀대로 조금 있으면 토론 본격적으로 스파링이 시작될 그렇죠. 테니까요. 그때가 네. 기대가 됩니다. 예. 자, 뭐 이재명 후보하고도 뭐 토론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하는 게 아마 윤석열 후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제로 정말 후보 간의 토론이 열릴지도 궁금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이 예비 경선에서 어떤 모습 보여줄지 많은 사람들이 참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최재형 후보의 능력도 어떨지 다른 분들은 좀 봤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감이 오는데 정치 신인들의 활약이 어떨지 한번 열흘 뒤면 되는 건가요? 토론회가 있나요 그때? 한번 뭐 대략 뭐 열흘에서 2주 정도면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조국 전 장관 딸의 문제입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가 됐습니다. 예정 통보를 했고요. 예비행정 처분을 이제 조씨 측에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청문 절차 거치고 최종 결정까지 한 두세 달은 걸린다고 하는데요. 조 전 장관 딸은 인턴으로 재직하고 있는 병원에 오늘 정상 출근을 했고 조 전 장관은 청문 절차에 충실히 임해서 이 결정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산대가 조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 취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조 전 장관이 바로 이 글을 올렸는데요. 10여 분 동안에 모두 6회에 걸쳐서 입장문을 수정한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 네. 이게 어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부산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부산대가 이제 공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거기서는 감론을 받 끝에 이제 결론을 못 내렸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총장이 직권으로 해서 예. 왜냐하면 이제 부산대가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가 있을 경우에 입학을 취소한다는 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규정을 원용을 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어제 네. 아마 부총장이 발표를 하면서 특히 조국 전 장관 딸이 상당히 이제 그 성적이 우수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등등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직까지 7개 스펙에 대한 조작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아비로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딸이 성적은 우수했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심, 2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1등과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이게 떨어진 사이가 한 1.16점 정도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의대 같은 경우는요, 이 의전원 같은 경우는 성적 차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우수한 이제 성적을 가진 사람들인데 여기에 사실은 스펙의 하나하나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당시 2심 재판부도 사실 큰 성적 차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조작된 어떤 허위 어떤 이 스펙이 굉장히 합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판결문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부산대 발표를 근거로 해서 실제로 우리 딸이 그래도 성적은 좋았다. 이런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옹호하는 글을 한 6차례 정도 예, 이렇게 예. 바꿔서 올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아빠로서의 고통이 들어가 있고요. 딸의 능력을 부각시켰고 또 탈락자가 이 제출 서류 때문에 떨어졌다는 근거는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하면서 10여 분 사이에 한 6차례 바꿔서 올렸다는 게 이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신중하게 좀 이 표현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어제 부산대에서 판단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서류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여러 가지 허위 스펙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 그리고 전적 학교, 그러니까 고려대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 성적이 좋았다, 3위, 4위 이런 표현 구체적으로 해가면서 이 조 전 장관 딸의 이 성적에는 문제가 없었던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만 입시 요강에 있는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조 전 장관 과거에도 딸 영어 실력 높게 평가했었습니다. 어제 부산대 측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학생이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 평가에서는 19위를 하였고요.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영어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그래서 조 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에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이 제출한 성적을 보면 시험 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AP 점수와 그리고 탭스 점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는 다섯 과목 중에 네 과목 만점을 받았죠. 제가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세 과목 만점은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사실 그 당시의 기준에 비추어서 서울대까지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전형이 있다고 보면요. 굉장히 고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가진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에 대해서 완벽히 허위인 뉴스가 이렇게 유포된 것은 저희 아이로서는 참 감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좀 가슴이 아픕니다. 네, 조 전 장관 입장문에 딸의 학부 성적 관료열고 3위 및 영어 성적 관료열고 4위 관료답고 탈락자가 생겼을 것이라는 근거는 없다 이런 문구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심과 2심 판결 그리고 부산대의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자, 1심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씨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했다. 그래서 총장, 표창장 등의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조 씨가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요.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 있었을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었는데 조 전 장관은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했고 부산대도 성적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 특히 탈락자에 대해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려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장윤비 변호사님, 1심, 2심 판결, 네. 그리고 부산대 입장. 이게 만약에 소송으로 간다면 좀 문제가 됩니까? 사실 1, 2심이 적시한 부분을 보면 양형과 관련해서 판시를 한 것입니다. 네. 이를테면 허위 조작 스펙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서류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이 떨어졌을 그 가능성을 진단하면서 굉장히 재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양형의 불리한 요소로 삼은 것이고 이 부산대의 어떤 설명의 핵심은 이 부산대가 입학 사정을 맡은 이런 주체 기관이지 않았겠습니까? 재판에서의 쟁점은 이 허위 서류였는지 아니었는지 그 여부에 그치는 것이고 그 파장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재판부가 설시한 겁니다. 그렇지만 부산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 허위 스펙이라고 지목된 서류 이외에 여러 가지 정량 지표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네. 우리 입학 절차에 따라서는 사실 이 허위 서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입학에는 큰 차질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실 입학 사정의 주체인 부산대의 입장이 이 부분과 한정해서 본다면 네. 더 정확하고 명료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재판에서는 말이죠. 이 증인으로 나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표창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작동을 했을 거다. 이런 증언도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대는 그럼 그 부분은 배제를 한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공정위, 그러니까 부산대 안에서 꾸려졌던 공정위에서도 이 합격 가능성과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했던 것은 물론 부산대의 입학 지침에 허위 서류를 내면 이런 취소를 입학을 아예 취소한다라는 그 규정을 갖고 이 대학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허위 서류를 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네. 이것이 입학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지금 시점에 입학을 취소할 정도에 이르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 어떤 법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은 사실 이 부산대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공정위 뭐 결과는 무관하게 부산대 부총장이 그것과 무관하게 입학 절차에 따라서 우리는 예. 취소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어서 네. 아마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할 것 같고 부산대는 예. 국립대니까요. 그래서 SNS 글도 이게 나중에 어떤 근거로도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섯 차례나 고친 그래서 좀 신중하게 올린 걸로 보입니다. 저는 지금 자꾸 이게 법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이 부분은 저는 그 법하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수 차이가 뭐 1점이 나든 아니면 100점이 나든 1000점이 나든 그것도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위조 서류를 갖다 냈고 허위 사실을 갖다 기재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자꾸 이제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이 논의를 관련을 갖다 해가지고 법원의 이 판결을 갖다 가지고도 이야기를 갖다 하는데요. 이 학칙은 세속의 법하고 꼭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예. 세속법을 갖다 어겼다 손 치더라도 학칙에서는 처벌을 갖다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세속법을 그 지켰더라도 학칙에서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대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문과 양심의 전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그 윤리적인 문제고 윤리적인 기준을 갖다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않았느냐가 대학에서
한 사람 갖다 입학시키고 시키지 않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이다. 우선 그 기준을 갖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예. 성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조국 씨의 딸은 기본적으로 입학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제 입학 요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항상 보면요. 사회에서 항상 큰 사고를 갖다 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머리 좋고 대학 잘 나오고 한 사람들이 비양심, 비윤리적이어가지고 범죄를 갖다 저지르는 경우가 큰 사고를 갖다 보통 칩니다. 대학이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뽑으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부산대학이 됐든 고려대학이 됐든 간에 저 윤리 규정이 가장 중요한 입학 전형이고 네. 점수 차이가 몇 점이 나든 이걸 갖다 따지는 것은 예, 예. 의미가 없다. 만약 그걸 갖다 따진다 그러면 네. 부산대가 됐든 고려대가 됐든 간에 대학으로서 그 졸립 자체를 갖다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 의원님 말씀하신 뭐 좋은 대학과 이런 범죄라든지 이런 건 너무 일반화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이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약간 그 착시 현상을 가지게 되는 게 조금 전에 보니까 백혜련 의원도 뭐 탭스 만점, 990점 만점, 또 AP 뭐 다섯 과목 중에서 네 과목 만점 아니었습니까? 네.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영어 성적이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서는 AP가 만점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탭스나 토익 같은 것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적이 4등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걸려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적 학부 성적이 3등이었고 영어 성적이 4등이었는데 어떻게 19등을 했지? 서류 절차에서 네네. 19등을 했지? 이게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다른 분야에서 굉장히 떨어졌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영어 성적 4등, 전적 학부 성적이 3등이어도 다른 스펙, 네. 표창장이라든가 총장 표창장이라든가 다른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 잠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앞으로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이 불복하면은 최대 6번의 소송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청문 절차에서 소명해서 그래도 결론이 입학 취소가 된다면 복지부, 부산대, 만약 고려대까지 합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사 면허까지 만약에 다 취소가 되는 경우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처분 효력 정지를 또 요청하는 소송까지 한번 뭐 6번이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요. 조 전 장관은 과거 최소원 씨의 딸 정모 씨가 입학 취소가 거론될 때 지금과는 좀 다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화여대가 발칵 집어든 게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너의 부모를 탓해라 라고 딱 정말 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돈 없는 부모 너희 탓해? 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신분과 계급의 기초에서 재화를 나누지 말하는 것이고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학생과 관련된 특혜가 어느 정도 사실로 들어가면 이게 입학 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아, 당연히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입학 자퇴나 뭐 휴학이나 이게 아니라 입학 자체를 취소하는 일이 실제 여러 대학에서 있었고요. 이화여대에서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다. 예, 자 이게 뭐 기준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사건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최소원 씨 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냥 학교 필요 없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지금까지 재판이나 검찰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일절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 모두 혐의가 없고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참 자신이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놓으니 네. 그걸 지금 부인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지금 뭐 모든 사안사안마다 예전에 조국 전 장관이 했던 말이 다 원용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때는 보면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또 뭐 당연히 지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자신의 문제로 딱 넘어오니까 완전 정반대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장면을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한 몇 년 동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겨울 정도로 참 겉과 속이 다르다는 측면들을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번에 지금 7대 스펙 같은 경우는 뭐 1심, 2심 판결 이전에 당시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다 이미 그 검찰 수사 단계에서 다 증언을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2년간이나 걸렸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개의 스펙 같은 경우는 이미 당시에 발행했다는 사람들이 아, 이거 잘못했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을 했고 이미 그 기관에서 자체 징계가 내려졌던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 이게 지금 벌써 보면 지금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국가고시를 봐서 현재 지금 인턴으로 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이게 또 앞으로 또 지리하게 진행이 될 텐데 그렇다면 만약에 조국 전 장관 딸이 진료하는 그 의료 행위 자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그 의료 행위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의사 자격이 지금 이 취소되니 많이 하는 사람한테 과연 이걸 받을 것인가. 사실 이 최서원 씨 딸 같은 경우는 바로 본인이 그냥 아 그만하겠다고 해서 그만뒀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 단계에서 이미 학교 측에서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보면 2심까지 가서 지금 우리가 사실심이 이제 2심까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2심까지 가서 이제 겨우 결정이 난 것이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논쟁의 가능성 어떤 사실관계의 어떤 시비의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이미 일곱 가지 사안들은 당사자들이 인정한 사안인데 그걸 지금까지도 해서 2년여 동안 했다는 거. 그러니 예. 저는 조국 장관에 대한 특혜다.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최서원 씨 딸과 조국 전 장관 딸의 사례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고 출석 일수라든지 이런 수업 들어간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최서원 씨 딸. 과거 입학 취소 당할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학교 측 처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정 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학교를 안 갔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을 하고요.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고 되게 죄송합니다.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대통령,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예. 그 당시에 뭐 발단이 됐던 게 사실 본인이 쓴 글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하튼 역사의 한 장면이었고요. 지금 조 전 장관의 입장은 그것과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만 정 씨가 저렇게 이 모든 걸 인정했던 것과 달리 조국 전 장관 가족은 여전히 아직도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신들의 무죄를 다투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 전 장관이 어제 공유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 보좌관이 올린 글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해 8월 가짜 스펙을 만들어 아들을 의전원에 합격시킨 현직 교수가 2심에서 실형을 받았지만 해당 의전원은 입학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지금 현재까지도 의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 전 장관은 좋아요 이까지 눌러서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자 김경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저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올렸다면 저런 사안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저 정책보좌관이 올린 의전원의 사안하고 의전원의 입시 요강하고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요강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좀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산대 의전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허위 서류를 제출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되는 것처럼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고 부산대학교 스스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 정책보좌관이 밝힌 거하고는 사안의 내용이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일단 추측이 되는 네. 거고요. 저게 조국 장관이 저기까지 가서 좋아요 글을 뭐 이렇게 눌렀다고 하는 것도 참 구차해 보이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그건 저 예, 그 글은 이제 인용만 했고요. 네. 이분이 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에 대한 애정은 마지막까지 버리지 말자 이런 글을 올렸는데 거기 이제 공감하는 좋아요를 눌렀던 거고 저 기사는 저분이 올린 글은 본인이 그 인용을 해서 했다는 거 공유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해 보면요. 예. 그 자기 딸 문제가 걸리지 않았으면은 과거 그 조만대장경의 조국이었으면은
저기 좋아요를 갖다 눌렀을까요? 그게 아마 자기가 또 정의의 화신인 양, 뭐 저거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의사 자격 박탈해야 될 거라고 아마 썼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례에 대해서는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교수인 아버지 외에도 아들도 기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받았고 2심에서 이제 벌금 선고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딸은 조 전 장관 딸은 아예 기소가 안 됐죠. 이 부분은요.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에 교수인 아버지는 1심에 징역 10개월 법정 구속, 2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대학에서는 직위 해제 이런 식의 다른 조처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사례마다 다 이 판단은 다르기 때문에 이 처벌 내용도 달라지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만, 여하튼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이게 아마 의사 면허까지는 박탈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입학 취소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의 의사 면허까지는 박탈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근거로 아마 이 글을 올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일단 이게 이제 지난해 청주 지역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가 네. 자신의 어떤 세미나의 이제 포스터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넣어서 결국 이제 그 스펙으로 사용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이제 입학에 사용을 했고, 이게 1, 2심에서 이제 다 유죄가 났습니다. 그렇지.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어전을 졸업한 아들 같은 경우는 의사 면허가 이제 아직 취소가 안 됐어요. 그 글을 이어준성 지금 보건복지부 정책보좌관이 이 관련된 걸 올린 겁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은데, 왜냐하면 이 보건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이제 예를 들어 이 결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보좌관이, 저 장관 보좌관이 네. 왜 이런 글을 올렸을까라는 게 것이죠.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이 이제 의전원에서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기관인데, 아니 장관 보좌관이 저런 식의 글을 올리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보건복지부가 이거 지금 의사 면허 취소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여준성 보좌관은 국회 김용익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이고 청와대에도 근무를 했고, 근데 이제 예전부터 자꾸 이제 보좌관이 전면에 나서 저런 글들을 올리는 것인데, 더군다나 지금 아직까지 이제 보건복지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네. 미리 저런 식의 기사를 올려서 저거를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다시 또 본인이 링크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의문점 뭐냐면 결국 이분이 보건복지부 늘공이 아니라 어공이란 말이죠. 자, 그런 사람이 이런 글을 올려버리면 이거는 뭔가 장관이나 장관 보좌관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는 의심을 살 수 네.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라 생각이 들고, 이거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어떤 식이든 저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앞서도 우리가 정모 씨, 예, 최서원 씨 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정말 비교가 많이 됩니다. 지금 조국 씨 딸을 구하기 위해서 거의 뭐 조국 딸 구하기 거의 민주당 쪽 아니면 좌파 쪽 모든 기관들이 사람들이 다 나섰다고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추미애 전 장관 또 이낙연 대선 후보 추미애 후보까지 나섰고 또 김어준 씨 방송인까지 나서서 거의 전적으로 전면전을 벌이는 형국입니다. 네.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많은 가재 붕어 개들의 아들 딸들이 분노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 나는 조국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없을까? 민정수석을 했던 아버지가 없을까? 법무장관을 했던 아버지가 없을까? 서울대 출신의, 서울법대 출신의 아버지가 없을까라고 많은 이 땅의 아들, 딸들이 정말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왜 이렇게 굵직굵직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나서서 이렇게 조국 씨 딸을 구하기 위해서 전면전을 하고 있을까 네.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 자,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다뤄볼 텐데요. 조 전 장관이 그런데 과거에 남겼던 글들 그리고 말 번번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8년 전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결과가 영향을 줬든 안 줬든 만들어서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자체가 불법이다. 네, 의도가 분명합니다. 우리 수능시험이 곧 있지 않습니까? 예.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시험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수험생 몇 명이 예. 시험장에 들어가서 예.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카톡이나 뭐 또 문자로 서로 이제 이거 1번 문제가 뭐니 물어봅니다. 한 문제를 서로 교환했습니다. 예. 들켰어요. 그리고 주장하기를 이런 행동이 내 시험 결과에
뭐 100문제 중에서 한 문제 내가 했는데 왜 문제냐고 항변하는 꼴입니다. 저는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 실제 의도가 있었고 또 의도를 가지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중대한 헌정불란 국가범죄거든요. 네, 이 과거 발언 서울대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국정원의 이 댓글 통한 선거 개입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만 이 비유가 스마트폰 들고 왔다가 한 문제 100개 중에 하나 했는데 그게 뭐 그러냐 이렇게 항변하는 게 문제다. 이것도 의도가 있으면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해야겠는데 지금 이게 왜 서울대생들이 비판을 하냐 하면 영어 시험 성적 좋다고 부정 입학에 대한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그러는 거냐. 이게 말이 되냐. 본인이 했던 것과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아픈 지적이죠. 저는 이 조국 전 장관이 뭐 지금 좋아요를 누르고 하는데 과거에 본인이 내뱉은 말에 본인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일 뿐더러 사실상 뭐 그 당시에 권력층이 아니었다라는 뭐 정책 보좌관의 말은 온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으로서 학벌, 학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실상 유일한 계층 사다리라고 칭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정한 게임에서 누구는 아빠를 잘 둬서 누구는 엄마를 잘 못 둬서 불공정한 선에서 출발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겠죠. 다만 이런 정치적인 맥락을 다 거두고 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사건을 봤을 때 이것이 법적인 절차, 저희가 나중에 최후의 수단은 전 국민이 합의한 건 법률에 따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법부를 어쨌든 그 결론이 나면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입시 사정에 있어서 미친 그 영향은 당연하게도 정량지표로서 가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갈 겁니다. 네. 이제는 사법의 영역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것이고 네. 그 절차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뭐 조 전 장관이 과거에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한 행동이 정당화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부정당화되거나 이런 논란에선 이제는 벗어나야 되고 민주당도 이제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대선 국면에서 특히나 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조 전 장관 입장을 옹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방송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조 전 장관 잡으려고 딸의 인생까지 박살낸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라디오에 출연했던 조 씨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괴롭습니다.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에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학 사정을 방해했으므로 유죄. 그리고 대학은 그 유죄를 근거로 입학 취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입학 사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모순 아닙니까? 네. 실제 한 사람 10년간의 노력과 실력이 실제 하는 거 아닙니까? 입학 성적, 의전 성적, 그리고 의사고시 성적. 근데 이제 업무 방해라는 법리 하나 가지고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한 사람 인생 10년 전부 다 무효로 만든 거잖아요.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봅니다. 저는 동의가 절대 안 된다. 네, 김어준 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을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 16만 명 정도가 이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고려대 교수 같은 경우에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부산대가 마치 검찰의 손을 잡고 지난 2년간 정치적 음모에 걸려 일방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족에게 돌을 던졌다. 이렇게 강하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뭐 팬덤이랄까요? 이런 지지하는 층이 확실히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전방위적으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어떻습니까? 뭐라고 할 얘기가 없어요. 정말로. 예. 왜 없으신 거예요? 아니 법원에서 저게 재판만 해서 지금 몇십 번을 했잖아요. 보면. 네. 그것도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했잖아요. 예, 예. 변호인이 없었습니까? 하고 싶은 말을 못했습니까? 재판 우리가 세 번 만에 끝날 때니까 세 번 안에 증거를 제출하라 그랬습니까? 재판 1심만 해서도 근 20여 차례 했지 않습니까? 보면.
아주 긴 시간을. 근데 그 고려대학교 교수님, 저도 고려대학교 졸업했는데, 아니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법정 구속시켰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김어준 씨를 비롯한 조국 씨를 지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국민들을 속이고 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하는 이낙연 후보님, 추미애 후보님, 범죄를 옹호하고 범죄자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계세요. 도대체 저는 상황이 이쯤 되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엇이 상식이고 무엇이 올바름인지 제 머릿속도 혼란하고 흐릿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 개혁을 하다가 조 전 장관이 이 검찰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싶기도 아니, 합니다. 아니 근데 저 판결을 검찰이 했습니까? 예. 아니 판결하는데 검찰이 저거 재판 한번 하고 끝냅시다라고 했습니까? 네네. 수사하는데 그러면 검사가 압수수색영장 발부받지 않고 법관의 통제 없이 수사를 임으로 진행했습니까? 네네. 법관의 통제와 허가해서 일일이 허가받으면서 수사 진행했던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법원개혁 이야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대한민국을 우리 조국 씨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것 이렇게 그냥 차라리 선언을 하라고 그러십시오. 예. 자, 그 부분은 이제 뭐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서 뭐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보통 저희들이 그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 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판결이 나도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이 안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뭐 억지로 이걸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조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이 여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하려고 하고 또 대권 주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특히 추미애 이낙연 후보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 목소리를 내놨는데 그동안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말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이제 위로의 말을 추미애 장관에게 보낸 걸로 알아요. 누가 누구를 위로해요 도대체.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저분이 힘들었을까. 그리고 참 장하다. 온 가족이 장하다. 그 생각이 들었고요. 사모님이 수감 중이잖아요. 사실은 아내, 엄마가 수감 중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어떻게 참아낼까. 따님의 무슨 인턴 증명서라든가 그런 것들이 모두 유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징역 4년감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의 감각으로는 가혹하다, 과도하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 전 장관과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마음과 가족의 고통을 충분히 안다, 그에 대해서 공감한다 하는 얘기죠. 네,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후보는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 어디나 어른거리는 보이지 않는 손, 정무적 고려의 실체는 누구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겨냥한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올 정도더라고요. 이현종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또 내전으로 번지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유은혜 장관의 이제 이 그 한마디 때문에 부산대 의전원에서 이제 결정을 부산대가 결정을 했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또 그런 이야기를 한 유은혜 장관을 지금 이제 겨냥을 해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뭐 같은 지지자들이고 같은 이 진영에 있으니까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한 측은지심 뭐 이런 걸 갖겠죠. 자 그런데 조국 전 장관 딸이 만약에 부정한 입학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 합격을 해야 되는데 불합격한 어떤 학생에 대한 생각은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학생은 열심히 원칙대로 자기의 노력대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해준 이 부정한 방법에 지금 표창장 이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딸은 합격이 됐어요. 근데 그 떨어진 학생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네네. 그 떨어진 학생은 본인의 실력을 한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한마디의 연민이나 그 생각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래서 이낙연 지금
이 전 총리나 지금 추미애 전 장관 대통령을 하시겠다고 나오신 분인데 과연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예. 본인들이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기 진영의 사람인가요? 아니면 우리 평범한 국민들 평범하게 정말 제대로 노력을 해서 아버지 엄마의 노력 없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차단당한 학생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네. 저는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보여드렸습니다만 조 전 장관이나 부산대 측에서는 이 탈락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다른 후보들은 목소리를 냈는데 궁금한 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말이 안 나온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지금 이재명 캠프의 입장을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예? 그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안 나오는 건 안 나오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론가로서 이제 입장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평가들이 계속 있는데 그 7대 스펙이 얼마만큼 영향을 줬느냐 안 줬느냐가 이제 결국 공정의 문제가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 정유라 때의 공정이나 조민 때의 공정이나 똑같은 공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딸로서 그 공정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 공정의 문제에 있어서 최순실의 딸의 공정과 조국 딸의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중잣대가 들어가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예. 반대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탈락자의 영향을 줬냐 안 줬냐 일곱 그 7대 스펙의 그 문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장관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점 중에 그 1점이 그 이 커닝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조국 전 장관의 그 8년 전의 잣대로 이 문제를 봐줘야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검찰에 대한 문제 아니잖아요. 사법부가 예.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법부에 대한 그 존중을 해줘야 우리가 윤석열 네. 장무나 처에 대한 문제를 그 공격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기본적으로 공격의 포인트들이 계속해서 옮겨 나가면 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사법부를 계속해서 인정하지 않고 논의를 그 끌어간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최종 합격 취소 처분이 나오기까지 한 두세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사 면허와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을 거고요. 고려대도 이제 위원회를 구성해서 입학과 관련된 부분을 뭐 들여다본다니까 그 상황들을 또 저희들이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자, 다음 이슈입니다. 오늘 새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가 오늘 원래 열리기로 돼 있었습니다만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일단 상정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4시에 통과가 됐는데요. 국회 법사위에서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싸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그리고 박범계 장관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장관님. 2015년에 정윤회 문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장관님 기억하실 거야. 제가 뭐 대책팀장이었습니다. 그때 언론 자유 보장하라 그러면서 취재원 보호법까지 발의했죠. 취재원에 대한 압수수색 금지, 언론의 법원 국회 증언 거부권까지 규정했던 분이 바로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이었어요. 이렇게 언론 자유를 외치며 권력을 비판한 다가 지금과 그 당시는 너무나 다르다. 아직 답변하는 것을 법사위원장이신 장관 권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관. 왜 모른 척 하고 계십니까? 왜 권성동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장관이 지금 다 집착하는 거야. 거의 다 아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왜 답변하냐고 도대체 어디서 모르죠? 다른 의원님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기하고 가르치네 아주. 법사위원장을 하신 권 의원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어. 무슨 말은 어디 건방지게 답변하고 있어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 건방지게가 뭡니까? 장관 인석이 되실 때는 장관의 답변처에 대해서 굉장히 호통을 날쳤어요. 우리 장관께서 뭐 건방지니 이런 표현은 안 썼습니다. 네, 저는. 그러한 태도를 보였으면은 아마 박 장관은 이 의석이 있었으면 아마 그 장관하는 거의 반 죽음을 초죽음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 과거에 내가 그렇게 다음 가정적인 동영상 찾아 보여드릴게.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아무것도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니까 들으세요 좀! 들어! 요!
장가들어 갔으면 장관 신분에 맞게끔 행동을 해달라. 우리 아이가 쓰는 표현 중에 반사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있어. 내가 장관 되면 그렇게 안 할게. 예, 자 차수 변경했고요. 새벽 4시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장관이 의원에게 저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참 뭐 많이 보이는 장면은 아닌데 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게 말입니다. 박범계 장관이 사실 의원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 자리에 앉으면 이제 장관이고요. 예. 그 질의하는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의원 대한민국의 의원은 한 분 한 분이 다 사실은 헌법기관들이에요. 그리고 국민의 대표가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고 장관들이 답변을 해야지 저렇게 그 이 의원이 호통을 네? 친다고 해가지고 장관까지 따라서 이렇게 예. 호통을 치고 하는 거는 아까 그 권선동 의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예. 굉장히 건방지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예. 또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장관은 그러면 그 헌법기관 아니에요? 그 기본적으로 아니 헌법기관에 헌법기관에 그리고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이야기하거나 금방지기라고 이야기 아무리 장관과 그 의원의 관계고 국민의 대표로서의 그 국회의원이라도 장관한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 놓고 아니, 그게, 아 잠깐만요 그게, 예. 말 놓고 금방지기라고 이야기하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옹호를 할 필요는 예. 없잖아요. 예. 두 사람이 개통도 뛰긴 이긴 하나 저 말 태도에 있어서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저렇게 예. 할 수 있다고 누가 아니, 그런 특권을 줬어요. 먼저 도발을 했죠. 지금 아까 보니까 예. 박범계 장관이 예, 알겠습니다. 먼저 도발을 했어요. 자, 저 부분은 이 국회의원이 목소리 높일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배경은 아마 국민에 의해서 선출됐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국민의 대표로서 나왔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소리 쳐도 사실 장관 입장에서는 국민을 대표한 분이기 때문에 좀 받아주는 입장이 있었는데 박범계 장관은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오히려 대받아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좀 목소리가 커지는 장면이 장관 스타일의 문제가 예. 아니고 저거는 원칙의 문제로 예. 근데 바람직하지는 않은 장면 같아요. 국회의원도 조심해야 되고 장관도 답변하는 태도가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의원들에 대해서 답한다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자,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30일 날 통과를 시킬 거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 개정안을 여권이 추진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웠는데 이게 개정 찬성이 좀 많다 이런 그 결과를 내놨죠. 근데 이 문항이 찬성을 유도하는 질문으로 구성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현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을 이게 물어보면 예. 이 답은요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문항 자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이 어떤 예문을 줄 때 사실 그 예문에 보면 이미 다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언론의 고의나 중과실에는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면요. 이걸 들은 분들이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예. 앞에 아무것도 없이 딱 그것만 물어야 됩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이쪽에 뭐 양쪽의 주장을 이야기해 준다든지 예. 이런 식으로 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 이 문항 자체가 이미 이제 편견에 들어가 버리면 그 답변 자체는 사실은 이 통계학적으로 쓸 수 없는 수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놔놓고 이제 아 국민들이 찬성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질문이냐 당연한 질문들 이걸 해놔놓고 찬성이 90%다 80%다 이야기하는 거는 네. 사실은 이게 어떤 여론조사로서는 이게 사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여론조사 많이 예. 해보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거는 이미 답변이 이미 다 나와 있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게 정답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문항 자체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죠. 허위 조작 가짜 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는 의견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좋다 그러지 나쁘다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정답이 보이는 듯한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작용이나 이 반대되는 의견도 같이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